숱하게 울음. 닭은 일부 다처제라고 합니다. 수탉 한 마리당 암탉 15마리까지 거느린다고 해요. 이 사실을 몰랐던 청년은 일부 일처제의 기준으로 수탉 10마리, 암탉 10마리를 샀죠. 양계장 사장님이 수탉 한 마리를 서비스로 주셨어요. 사장님 나빠요. 청년이 21마리의 닭을 키우기 시작할 때부터 닭들이 하나 둘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. 서열 싸움으로 수탉들이 먼저 죽어나가고 암탉들은 으처증에 걸린 수탉에 의해 죽어나갔어요. 어느 날 새벽 꼬끼오 하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. 닭의 뇌에는 송과체라는 기관이 있어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빛을 감지하여 반응한대요. 그런데 왜 수탉만 새벽에 울까요? 청년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, 너도 조금의 양심 있으면 울어야지. 빛에 가까우면 흠과티가 잘 보이듯 빛을 느끼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야. 성경에 빛을 느끼고 새벽에 통곡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.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, 주여 나를 떠나소서,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.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